2016 봄 카오스 강연 뇌가 보는 뇌 제 5강부터 8강까지 사회를 맡게 된 김철훈입니다. 예, 오늘은 매우 흥미롭게도 영화와 뇌과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자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연자분은 울산대학교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신 김종성 교수님 되시겠고요. 김종성 교수님은 또 뇌졸중센터의 소장도 맡고 계시고 또 아주 특별한 케이스신데요. 아주 글을 잘 쓰시는 의사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책들을 과학에 대한 책들을 출간을 하셨고요. 또 연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셔서 많은 학술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성 교수님을 무대 위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워낙 논문도 너무 많이 쓰시고 또 이 대학에 있는 종합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또 진료, 또 교육, 또 연구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미 많은 소통의 도구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또 책이라는 또 도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계신데 뭐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김철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의사하면서 교수 아니겠어요? 연구를 하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썼죠. 근데 논문은 굉장히 로지컬한 거죠. 아주 이성적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논문을 많이 썼더니 오랫동안 옛날 친구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 이상한 논리적인 말만 하지 사람이 그러냐고. 제가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감성을 좀 동원해서 섞어서 이상한 책을 하나 썼더니 책 쓰는 의사도 있구나 해서 이리저리 뭐 기자님들 뭐 여러분들이 쓰라고 하니까 그 통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책을 쓴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자에 계신 김종성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오셨네요. 영화와 뇌에 대해서 이렇게 섞어서 제가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왜 뇌인가 영화인가 뇌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시니까 오셨겠지만은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뇌 그러는가. 근데 제 생각엔 뇌에 대한 관심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원래 뇌가 우리 모든 것이니까 우리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미워하고 슬퍼하는 게 다 뇌가 하는 거니까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뇌에 관심이 많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온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5천년 전의 그 원시인은 아니지만 거의 문명이 초기에 아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에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집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집트는 제가 보기엔 꼭 가야 될 곳인 것 같고요. 이집트 가기 어려우시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영국에 가보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으면은 저 세상으로 가고 또 환생하고 이런 걸 믿었죠. 이집트 시대부터 문명의 시초부터 우리가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생각한 거랑 또 거의 비슷한 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특히 환생할 줄 알았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환생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었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써서 썩지 않는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대형 박물관 가면 잔뜩 있죠. 미라가 무지하게 많죠. 그 미라 옆에 보면은 요만한 조그만 항아리들이 있어요. 항아리. 그게 뭐냐면은 다 아시겠죠. 이게 뭔가요? 장기를 넣어두는 거죠. 장기를 넣어둬야 얘가 깼을 때 그 장기 가지고 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장기에 들어가지 않는 장기가 있죠. 두 가지가 뭔가요? 하나는 뇌예요. 또 하나가 뭐죠? 심장이죠. 뇌하고 심장이죠. 근데 그걸 생각을 잘못해서 뇌는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다 버렸죠, 뇌를. 뇌를 버리는 방법이 왜냐면 뇌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축축하니까 썩잖아요. 미에라가 보존이 안 되니까 빼야 되는데 뇌라는 게 우리 머리통 속에 있는 거고요. 머리통에 뇌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뇌 밑에 뼈가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뼈에 둘러싸이는 속에 뇌가 간직되어 있는 건데 그 뼈가 우리 코로 들어가면은 코로 들어가서 저 깊은 비강으로 들어가서 저 밑에 가면 그 뼈의 밑바닥까지 닿을 수가 있죠.
그걸 뚫으면 뇌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끄집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방법은 지금도 뇌의 맨 바닥에 있는 종양, 암 같은 거를 수술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천년 전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별로 필요 없는 줄 알고 다 빼서 버렸던 거죠. 심장은 왜 안 버렸을까요? 심장은 굉장히 뭐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물론 심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심장이 우리의 마음인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가 사람 미워하면 막 쓰리고 속 쓰리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 좀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니까 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왜 안 담았냐면은 그때만 해도 천당 지옥 그런 개념이 물론 지금 기독교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하면은 어디 좋은 데 가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데로 간다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데 심장으로 잰 거죠. 심장하고 그때 이집트는 여러 신을 믿으니까 한 여신이 깃털하고 재는 거죠. 깃털하고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도 굉장히 이집트 많이 갔다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천당 같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가벼우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무거우면은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가벼워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 수준을 높여야 되겠는데. 아니면 이거 다 아는 소리를 저 친구 왜 이제 와서 하고 있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바꿀까요? 좀 더 어려운 의학으로 가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늘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지옥 쪽으로 갈 것인가 천당 쪽으로 갈 것을 재기 위해서 심장이 밖에 나와 있어야지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도 5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슷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애인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뭘 줍니까? 카드에다가 심장 사진 이렇게 하트 이쁘게 안 생겼어요. 사실은 심장 열어보면 못 생겼는데 어쨌든 이쁘게 만들어서 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뛰는 것뿐이지 피를 뿜어주는 거지 그거하고 생각하고 러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를 그려야 돼. 뇌가 좀 쭈글쭈글하긴 하지만 쭈글쭈글하게 그려서 갖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지식이 있는 여성이라면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도 아직도 심장을 하고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 심장은 대봐야 두근두근거리는 거 그냥 뛰는 것뿐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경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거 이렇게 경례하세요. 뇌를 딱 가르쳐야 된다고. 이게 뇌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 미운 거 싫은 거 좋아하는 거 다 뇌가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좀 아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징으로 우리 뇌 MRI나 기능적 MRI로 뇌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만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있죠. 옛날엔 연구가 안 됐는데 이제 할 말이 많다 보니 뇌에 관심 있어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오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뭐 감염, 뭐 결핵 걸려도 안 죽고 폐렴 걸려도 안 죽고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다 살아요. 결국은 뭐냐? 뇌질환밖에 안 남아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인 중풍치매, 그게 다 뇌질환이거든요. 특히 신경계질환은 퇴행성 질환이 많아요. 늘 퇴행성 질환인 게 뭐냐? 우리가 다 늙잖아요.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뇌만 유난히 빨리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우리 모든 걸 다 하는데 뇌가 자꾸 늙어가서 쭈그러드니까 기억도 없고 횡설수설하고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그게 뇌가 빨리빨리 우리 몸은 멀쩡한데 뇌만 늙어가는 치매에 이르는 그 병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병이 알츠하이머 병이죠. 알츠하이머 병이 정말 큰 문제죠. 정말 우리 지구가 당면한 문제고 핵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보기에는 알츠하이머만큼 무서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핵이나 아니면 행성 충돌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우리 당면한 문제가 알츠하이머 병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뭐 우리 부모님도 뭐 알츠하이머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나 치료 방법은 없거든요. 대개 없어요. 그런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서 뇌가 요새 인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온 건데 뇌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야. 영화를 좀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시간은 1시간 15분밖에 없는데 뇌를 많이 하시는 분은 영화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 말하려면 힘들거든요. 영화를 많이 하면 뇌를 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을 말이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배우로도 나오고 클로리 소왕코가 권투선수로 나오는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가 뭔지 아세요? 이 영화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인데 사실은 여기 제목이 있죠. 원래는 안 적었어요. 근데 이 카오스 재단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붙여놨더라고. 아마 그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할 줄 알고 벌써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 제가 얼마큼 수준을 높여야 될지 몰라서 너무 쉬운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밀런 달라 베이비를 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역시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하긴 뭐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이게 10년 전에 나왔으니까 초등학생밖에 안 됐으니 볼 수가 없죠.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역시 안 보시는 분이 많구나. 이거 앞으로 제 강의가 좀 험난한 길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년 전 영화지만 여러 가지 상을 휩쓰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에비에이터였어요. 에비에이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거죠. 거기서 걔는 그 사람은 반드시 아카데미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모두 다 떨어지고 얘가 다 아카데미상을 모두 다 휩쓸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권투선수로 나오는데 여자 권투선수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권투 도장에서 이렇게 치고 막이라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좀 쇼미스틱한 남자라서 여자가 서른 살 넘었는데 왜 권투선수 권투로 나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좋은 권투선수가 돼서 나날이 승승장구하죠. 계속 이겨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이제 붙었는데 반칙을 하죠. 세계 챔피언이 돌아가는데 링으로 자기 코너로 한대 딱 때려서 넘어져서 목을 다치죠. 목을 크게 다쳐서 부러져죠. 척수가 잘라져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영화가 바로 밀리언 달러 베이비죠.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이 뇌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걸 말씀 아주 쉬운 거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만은 손은 물론 뼈하고 관절 이런 놈들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전기줄입니다. 이 오른손을 제가 움직일 때는 왼쪽 손의 귀 바로 위에 옆 뇌죠. 뇌 옆쪽에 운동 중추가 있어요. 신경들이 손 움직이는 신경들이 쫙 모여 있죠. 입술 움직이는 게 여기쯤 있고 손 움직이는 게 여기쯤 있고 다리 움직이는 건 이 정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줄이죠. 찌직찌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 손 움직일 때는 이쪽에서 찌직찌직거리고 있는 것이죠. 전기죠. 그런 신호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죠. 뇌가 문제가 되면 그런 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른손 움직일 때 왼쪽 뇌가 찌직거렸다는 것은 내려가다가 쭉 신경이 내려가다가 뇌의 맨 밑바닥에서 건너가요. 건너갔다가 이리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얘기하면 여기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팔 움직이는 신경은 요 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가서 뇌에서 건너가서 쭉 내려가는데 여기 척수 등뼈 속에 있는 신경이 있죠. 신경 다발 척수라고 척수 뇌에서 내려온 신경이 쭉 척수로 내려와서 팔로 가고 쭉 다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갔을 거고 다리는 가서 건너가서 쭉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서 다리를 건너갔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만일 이분의 뇌의 오른쪽에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무슨 일이든지 막 손상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반신마비가 오겠죠. 그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갑자기 못하고 쩔뚝거리고 이렇게. 이게 무슨 병이에요? 갑자기 마비돼서 꼼짝 팔 쩔뚝거리는 이 유명한 병이 뭐죠? 뇌졸중이죠. 뇌졸중. 제가 사실은 뇌졸중 전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맨날 해가시 보는 게 제가 저희 직업인데 갑작스럽게 혈관이 되게 이 옆쪽으로 가는 혈관이 잘 막혀요. 이쪽이. 그래서 옆뇌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망가지는 바람에 팔다리 마비가 가장 흔한 증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운동장 가보면 이렇게 쩔뚝거리고 걷는 분들 계세요. 이게 다 뇌졸중 환자라고 다 이렇게 굳어가지고 만약 이쪽에 망가지면은 이쪽 편에 이제 팔다리가 오겠지만 척수 신경이 쭉 내려가는 데는 좁거든요. 여기는 그 뒤에는 크지만은 좁은 길로 통로를 내려가는데 여기서 끊어지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게 둘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가 되는 것이 바로 아주 불행한 척수. 옛날에 우리나라 아마 체조 선수 여자 선수가 아마 체조하다가 다쳐서 사지가 마비된 아이가 있죠. 근데 만일 다치기를 허리를 다쳐서 이쪽에 신경이 끊으면 팔은 멀쩡하겠죠. 신경은 다 이리로 잘 내려가고 쭉 내려가서 다리로 가는 게 문제가 되니까 다리만 둘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낫겠죠. 팔은 움직이니까 휠체어 타고 장애자 운동 선수도 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사지가 마비된 데다가 특히 척수의 위쪽에 맨 위가 망가지면 가로막으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가로막이 움직이지 못해서. 그러면 일생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더 나쁘죠.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집에도 못 가니까. 얘가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운동 중추가 돼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팔로 내려가는데 이때 이 전기줄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한번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새로운 전기줄이 여기서 신호를 받아요. 받아서 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기 신호인데 이 사이는 아니에요. 이 사이는 무슨 신호죠? 화학 신호입니다. 화학 신경 전달 물질하고 호르몬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들어봤어요? 도파민, 아세틸콜린, 뭐 가바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이고 그런 게 뭐 변동되면 뭐 정신병도 걸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 안에서 신경 전달 전기가 쭉 오면은 요서는 신경 화학 물질이 딱 와서 얘를 자극하면 얘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추 신경이라고 그래요. 뇌부터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얘부터 시작하는 걸 말초 신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초 신경에 특히 여기 앞에 세포의 최초의 그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뇌가 대뇌가 다 손상이 돼서 기억력부터 떨어져가지고 횡성수술하고 사람 못 알아보고 똥 오줌 싸는 게 알츠하이머병인데 요거는 여기가 망가지니까 뇌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뇌는 멀쩡한데 팔로 가는 거 가로마로 하는 거 팔, 다리로 하는 게 다 여기가 서서히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건 멀쩡한데 서서히 마비가 되겠죠. 온몸이 서서히 그래서 몇 년 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한 5년 정도 서서히 나빠지는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은 알츠하이머보다 드문 병이니까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으나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이 병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이 뭐예요? 요 척수 신경에 나가는 요 신경이 서서히 망가져가지고 사지가 서서히 마비돼서 나중엔 스티븐 호킹이 걸려 있는 게 이 병인데 이 병은 스티븐 호킹은 아시는데 이 병 이름은 잘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루게릭. 아, 잘 말씀하셨네. 근데 알츠하이머병은 알츠하이머란 의사가 저기 현미경을 보고 발견한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루게릭은 의사가 아니죠. 루게릭은 뭐죠? 야구 선수죠.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구나. 역시 뉴욕 양키스에서 베베로스 이후에 아주 유명한 뭐 굉장히 홈런도 많이 때리고 뭐 잘 뛰어다니고 도루도 많이 하고 뉴욕 양키스를 몇십 년 동안 최고의 그 구단으로 만든 게 바로 루게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맨날 때리고 나가던 애가 이상하게 안 맞고 나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막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는데 자꾸 나빠지니까 할 수 없이 감독도 안 되겠다 그냥 벤치나 지켜라 하니까 벤치 지키다가 중간에 이제 은퇴를 했죠. 참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뭐가 감동적이냐면요 사실 이거 영화 얘기하려는 게 베이비루스의 루게릭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투수가 된 어떤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처음엔 못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해가지고 정말 최고의 야구선수가 됐는데 마지막에 한참 가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거든요. 3, 4년 있으면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사형선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도 은퇴할 때 하는 얘기가 뭐죠? 다 아시죠? I am the luckiest man in the world.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럭키, 운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몹쓸 병 걸려서 헝헝 울면서 내 팔자야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그 와중에도 죽을 병 걸렸는데도 나는 가장 행운이다. 여러분들이 날 많이 도와줬고 그런 행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가슴 깊은 말이죠. 그게 루게릭 병인데 원래 말로는 어려워요. 이게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근위축성 가쪽경화증 이거 알 필요 없고 영어로는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인데 그것도 더 어려우니까 앞자만 쓰면 저희들도 힘들어서 ALS라고 해요.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병이냐 그러면 ALS요. 그러면 의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쩜 그렇게 유식하냐고. 근데 뭐 루게릭 병 해도 유식하시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루게릭 병이 아주 안 좋은 병이라 절대 이 병은 걸리면 안 되는 병인데 왜냐하면 정신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 힐러리 수영과 또 나왔어요. 이번은 재작년 영화인데 2014년에 여기 제목은 써 있죠. You are not you인데 이럴 때는 마릅니다. 이 말초 신경이 망가지면 중추 신경 때는 별로 안 그러는데 서서히 근육이 말라서 피골에 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구멍도 마비되니까 말도 해서 아다가 나중에 말도 못해요. 못 삼키죠. 나중에 못 삼키니까 넘어가서 뒤로 기도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주 그 힐러리 스완커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그래서 보통 이때는 마르기 때문에
옛날 옷을 입히면 굉장히 커요, 옷이. 크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자로 씌워놓은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근육들이 기운이 없으니까 약간 자세들이 삐딱하거든요, 이렇게. 그걸 얘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 삐딱하면서, 삐딱하고 뒤집어 쓴 거 모양 해서 정말 연기를 정말 잘했는데, 감독이 잠깐 실수했어요. 실수한 건지 뭔지 일부러 그랬는지. 이 중에 이제 여기 여자가 얘를 도와주는, 이 영화 보신 분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말하자면 요양원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돌봐주는 애로 나오죠. 음악하는 아주 당찬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이 사람을 물속에서 수영장에서 약간 좀 메시지 해주고 있는 건데, 한 10초쯤 나왔어요, 이 장면이. 근데 여러분, 이 환자가 여기 루게릭 환자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사는 아니시겠지만, 왜냐하면 마르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때 벌써 손을 못 들 정도로 들 수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다 피골에 상접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근육이 튼튼해서 다리가, 이건 뭐 수영선수만큼 좋아서 10초밖에 안 나왔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새했는데, 그래도 영화는 재밌으니까 봤긴 했습니다. 실제로 루게릭 환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삐딱하고 손가락도 약간 비틀어지고 자루에 뒤집어 쓴 것 마냥 아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분이 바로 사실은 영화 감독이에요. 이 영화는 스틸 앨리스라는 알츠하이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하고 지금 얘기 중인데, 감독이랑 실제 영화가 아니라 감독이죠. 감독이 힘들어서 말도 잘 못하니까 이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상태죠.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데도 말도 안 되는데도 이 영화를 꼭 만들겠다 했다고. 불굴의 정신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알츠하이머 영화 스틸 앨리스죠. 줄리안 무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그 나온 다음에 사망했죠, 감독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까지 이 움직이는 거 얘기했죠. 움직임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가를 항상 느끼고 저는 있는데, 움직이는 데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옆쪽에 옆에 이제 그 운동 중추가 있고 쭉 내려가는데, 뇌는 이렇게 생겼어요. 뇌 머릿속에 이렇게 있고, 뭐 포크를 꽂아놓은 것 마냥 딱 꽂아서 척수하고, 이게 화살표가 잘못됐구나, 여긴데, 척수하고 이 대뇌하고 연결해주는 부위를 뇌간이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린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 강의만 듣고 있지 않아요. 뭐 딴 거 하고 있다고, 딴 짓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걸로 뾱뾱 하시는 분이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숨 안 쉬는 분 있어요? 맥박 안 뛰는 분 있어요? 그건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걱정 안 하죠, 우리가 숨 안 쉬는 거에 대해서. 만일 숨 쉬는 걸 우리가 뇌로 숨쉬게 하려면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아이고 나 참 숨 안 쉬었네,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또 숨 안 쉰 다음에 잠깐 듣다가 아이고 나 또 잊어먹었네, 큰일 났네, 또 숨 쉬고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맥박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이 뇌간이라는 이 조그만 거, 불과 한 2, 3cm쯤 되나요? 이놈이 다 하는 건데, 숨 안 쉬면 탄산가스가 올라가잖아요, 몸 안에. 그 화학물질을 얘가 전달받아서 이 운동중추로 신경을 보내서 가로막주 움직이게 해. 갈비뼈하고 그래가지고 움직이게 해서 숨 쉬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산소가 들어갔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또 산소까지 올라가면은 또 빨리 또 해. 그거 지가 알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대뇌는 우리 의지인데, 우리가 의지로 할 필요 없죠. 약간은 의지가 있죠.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갈 때 오래 숨 참을 때 숨을 참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맥박 뛰는 걸 멈출 수는 없죠. 맥박은 스탑하면은 너무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맥박 안 뛰고 싶어 안 뛰게 할래도 안 되죠. 그건 알아서 뇌가, 얘가 상황에 따라서 뭐 우리가 급하면 막 뛰게 하고 편안하면 적게 뛰게 하고 알아서 하는 거죠, 얘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엄청. 내가 그걸 시간을 다 들여서 말할 수 없어요. 뇌간 얘기만 해도 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꼼꼼한 방에 왔으면, 이런 데 왔으면 뇌간이 동공을 크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식사라고 하셨으면 지금 뇌간이 일을 해서 대장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우리 온몸이 바로 뇌관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거, 2, 3cm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몸, 모든 우리 라이프가. 그렇게 뇌라는 게 신비하고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는 신경과 의사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뭐 이겼잖아요. 이세돌한테 이기고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인간이 다 이제 인공지능에 먹힐 날이 왔구나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카오스에
강의하실 인공지능 강의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뇌간 하고도 잽도 안 돼요. 뇌간은 너무나 신비해서 뇌간의 아주 일부 기능만 가지고 일생 연구하는 신경과 의사가 있어요. 일생. 그렇게 그렇듯이 그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조그만 곳에 그렇게 컴퓨터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